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내일부터 아카데미가 시작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비가 좀 내렸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비가 약간 추적추적 내렸고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뭐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서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그러니까 한 7, 8월 달까지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걸출한 어떤 스타주들이 전반적인 수익률 게임을 주도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단기 랠리를 펼치면서 뭐 수익을 빵빵하게 채워줬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흐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사실 지수의 흐름은 그다지 힘찬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는 뭐 비교적 탄탄한 수익률 게임을 전개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지난 6, 7, 8월 달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 때 수박장세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드렸죠. 즉 겉은 뭐 그렇게 파랗게 이제 뭐 지수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 빨간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달 들어서면서 약간 시장의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시장의 본질적인 수박장세의 흐름 즉 겉은 그다지 크게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지만은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국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는 뒤풀이 파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맥을 이어나가는 종목 뭐냐,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주들의 화려한 랠리,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주도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오랜 침묵을 깨고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강하게 말씀드린 바 있었던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화학주들의 흐름이 시장 전면에 부각되는 모습. 즉,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빨리 캐치해야 될 부분들은, 아, 시장의 흐름이 다시 역차별화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차별화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지난 7, 8월 달까지는요, 코스닥 중심의 시장 상황이 연출됐다라면은 최근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이제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최근 시장 상황은 다시 시장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래소 중심에 거래소 내에 있는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부 화학주 중심의 랠리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익률 게임에 집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포인트를 압축시키시면은요, 오히려 수익이 빵빵하게 터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러프하게 시장의 흐름을 보지 마시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압축된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 수익률 게임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고민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 흐름을 점검해드릴 때 바텀업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경기 패러다임과는 별개로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 장세. 이게 이제 흔히 바텀업 장세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즉 최근에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 보시면은요 이제 두 지수를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거래소 시장이고 하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약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소의 경우는 중심선,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중심선 위에서 있습니다. 그죠? 34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있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33일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좀 강했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 내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이라든지 수익률 게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는 지난주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관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웹도독 상황이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지금 거래소 금융주가 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목격되고 있고 최근에 또 한 일주일 그 전후로 해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최근에 어떤 그 시세 흐름을 주도한 바 있었던 최근까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점검해드렸던 것처럼 종목별로 하나 둘씩 뒤풀이 파동이 연출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프레임은 바텀업 장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빠르게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 그걸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빠르게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지난 6, 7, 8월 달까지 시세 흐름은요, 빠르다라기보다는 기존의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약간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는 기존 핵심 섹터건 간에 지금은 2박 3일, 1박 2일 정도의 짧은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한눈 팔고 있으면은 하는 사이에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익이 났던 종목들의 경우에도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시세 순환이 빠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종목별로는 약간 단기적인 투기화 국면이 연출되고 있고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연출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바텀업의 시장의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시세 변화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시세 변화 주기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기민한 대응이라든지 좀 한눈 팔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형 섹터 중심의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고 시세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라면은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그 개별 섹터들의 흐름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대형주도 아무 대형주가 아니겠죠. 시장에서 선택받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주,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의 흐름 그 밖에 섹터 흐름에서는 섹터별 흐름에서는 상당히 시세가 한번 반짝 상승 줬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연출됨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 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시세의 단기 순환 흐름이 빠르게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그 시속 게임이 연출되는 가운데 그 동안에는 코스닥 중심의 어떤 시세 흐름, 즉 코스닥 중심의 시세 흐름이라는 것은 개별 섹터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선도했다라면은 최근의 흐름에서는 코스피의 흐름이 코스닥의 흐름을 좀 능가하는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먼저 큰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지금은 개별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조심하는 대응이 필요하고 좀 더 압축하는 대응이 필요하고 조금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섹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의 구도가
시소게임 양상인데 지금은 시소게임에서 약간 코스피 우위의 시세 그립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또 연출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그러니까 개별 섹터들의 흐름이 약 한 4, 5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3월 달부터로 생각을 하면요. 4, 5개월 정도 이 랠리가 연출됐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국면으로 진입됐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시세가 거의 다 돌았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세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약간 시세가 이동되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코스닥의 어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일정 정도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쉬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소게임에서 약간 균형을 맞추는 레벨업 과정이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런 어떤 빠른 순환 양상을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입니다. 투자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금 시장 접근은 약간 현재 장세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최근에는요, 가령 이제 증권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이익 실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수익 냈던 거 다시 또 원상태로 온다거나 마이너스 복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세의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연속성을 보장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예측이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항상 맞고 시장이 항상 옳고 현재 시장 흐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추는 전략, 맞추는 대응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투자 감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의 흐름은요, 기본적으로는요, 먼저,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먼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앞에 있는 종목이 현대 글로비스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3일 이동평균선에서 플랫폼을 한번 보이고 난 다음에 시세가 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바텀업 장세라든지 종목 장세라는 얘기는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좀 찌글찌글했어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선택받은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유사한 패턴이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33일 이동평균선에서 한 번에 플랫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시세가 터지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뭡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특히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완성차보다는 약간 부품주 쪽으로의 흐름이 조금 더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 현대 위아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막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33일 이동평균선에서 시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모비스보다 좀 늦게 출발을 하면서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완성차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완성차 쪽의 경우도 지금 기아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그죠? 이제 33m를 뚫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이제 뚫어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가 앞서서 끌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움직이는 종목, 가장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만도 같은 종목이 되죠.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 지금 맞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요, 앞선 그 선도주들이 끌어주기 시작하면은요, 얘도 결국은 3.23에서는 뚫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 섹터의 랠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볼 종목으로 구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험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려서 보험주들의 경우도 제가 순서를 정해드렸죠. 순서를 정해드렸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면은요. 차트를 좀 잡아줘 보세요.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탑픽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어요? 하나 생명이었죠. 그죠? 하나 생명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종가가 얼마입니까? 2,800원이었었는데 이제 3,000원대까지 이제 다시 또 올라오면서 좀 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종목이 뭐 DB손해보험.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동양생명. 이제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뭐 앞서서 말씀했던 종목들이 선발주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2군 후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삼성화재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 코스에서는 뭡니까? 롯데손해보험이 상당히 또 강력한 시세가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보험주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보험주들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6, 7, 8월 달에 움직였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처럼 얘네들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하나금융이라든지 예, 차트를 좀 잡아줘 보시면은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드디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따가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지난 7월 달 아카데미에서 금융주들의 랠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라인업을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세는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체적으로 회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에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지주회사들의 움직임, 이 움직임이 지금은 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모습 절대 잊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얘네들을 계속해서 타깃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시세가 뒤풀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뭡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 시세가 싱싱한 시세 흐름은 한 텀 지났습니다. 뒤풀이 파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설거지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표현을 약간 제가 저렴하게 하는데 설거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3등주, 2등주부터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1등주들이 제일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전형적으로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요, 차트를 좀 잡아줘 보시면, 그나마 이제 살아있는 부분들이 알테오젠 같은 애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까지는 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치받는 종목들 쪽에서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개별적으로 추천드린 바 있었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뒤풀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는 뭡니까? 바디텍 매드 같은 애들이 이제 33에서는 위협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11선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흔들리고 있고 물론 얘네들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디텍, 젠큐릭스, 액세스는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33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 속에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철저하게 선발주 중심의 대응, 그러니까 1군주 중심의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피어나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제약바이오를 들어가게 되면 또 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피어나는 종목은 뭐냐?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파미젤 같은 애들은 피어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눌림목 공략에 가능한 것들은 알테오젠 대화제약, 뭐 펩트론이라든지 바이텍메드, 젠큐릭스, 액세스바 이런 것들은 좀 눌림목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께서 조심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 뒤풀이파동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의 경우는 한 2, 3주 전부터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발주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조심해라라는 사인을 드린 바 있었는데 반도체는 이렇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엑시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323m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웰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323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은요 시세는 말입니다.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오 테크닉스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서 그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33일 중심선이 저항 지지선에서 저항으로 바뀌었다. 추세가 이탈되는 과정이다.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방송에서 맨날 추천한 매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끝난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시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전히 이제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이제 오늘 보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은 요 이제 중심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중심선이 지지선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탈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저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등의 흐름은 뭐냐? 새로운 상승의 흐름을 염두에 둔 반등이 아니라 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일정 정도 기술적 반응이 들어왔지만 이 흐름을 너무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얘네들의 경우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의 경우만 남겨놓고 나머지 흐름들의 경우는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 모습. 이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또다시 때를 기다리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는요.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이제 그 철강주 쪽에서는 다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대제철, 풍산, S-OIL, 대한유화, 금호석, 롯데 케미칼. 애나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습니까? 시세 연속성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내일 이제 뭐 아카데미를 하는데 아카데미에서 이제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은 바텀업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냐면 지난 이제 7월 달 아카데미, 7월 27일 날 제가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LOT 베큐 LOT 베큐이 이제 그 보시면 노란선 그때가 이제 7월 27일인데 그때 2만 원 했던 주식이 최고가 3만 5천 원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펩트론이 2만 원에서 4만 7천 원대까지 그죠? 요 이제 노란 그 표가 그때가 이제 7월 27일 날 종가입니다. 하나금융이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KB금융이 4만 7천 원에서 5만 8천 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세가 말입니다.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업종이 좋다. 어떤 테마가 좋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압축된 선별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내일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도 또 이렇게 라인업을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흐름에 좀 집중하는 감각을 요구를 해드리겠고요.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대응입니다. 기민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종목을 잘 골랐어요. 그런데 하는 사이에 매도가 안 나가면은 다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의 투자 감각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민한 대응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 종목은 철저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선발주면 선발주 아니면 대형주 쪽 내에서도 핵심 포인트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그 선택된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풀 앤 푸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최근 장세는 철저하게 단타 권하는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이 맞기 때문에 그런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